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냐라고 하고요. 러시아 사람이고 여기 한국에서 지금 8년 차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만으로 25이에요. 모델이랑 그 반성 쪽에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른데 이제 블라디보스톡 쪽이나 약간 바닷가에 있는 도시면은 거기 이제 해산물도 많이 먹고 회도 많이 먹는데 이제 좀 더 약간 저쪽으로 약간 유럽 쪽으로 가면은 잘은 안 먹어요. 비싸기도 하고 하니까. 저는 제가 살던 도시는 약간 로스토브라는 도시인데 약간 완전 소치 쪽이 있었어요. 그 올림픽 소치 했던데 거기는 근데 바닷가 없고 해산물을 그렇게 막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예. 많이 없기도 하고 좀 많이 비싸서 전도는 한 15만원? 특히 여기 한국에서 반찬들이라 이런 게 또 추가적으로 되게 많이 오잖아요. 러시아는 그러진 않고 약간 뭔가를 시키면 메인 메뉴만 나오고 반찬이나 이런 건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다 시키면 한 30? 40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때 제가 고등학교 11학년이었는데 고등학교 이제 마지막 학년이었는데 10월? 아침에 제가 아는 교수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한국 균시대회가 있는데 한번 나가겠냐고. 고등부를 했을 때 1등을 하면 그 장학금 이제 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미 뭐 한국 대학교를 박하고 싶었고 그걸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연락을 받고 아 제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되게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한 두 달 정도 제가 글도 쓰고 계속 연습하고 연습하면서 글 아예 다 외웠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외웠고 그 PPT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 견시회 했던 도시는 카잔이라는 도시인데 제가 거기까지 가면은 하루 좀 넘게 걸려요. 기차로 가면. 근데 제가 이제 혼자 거기 가서 좀 솔직히 기차로 가면은 좀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좀 오래 걸리니까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혼자 가는 거니까. 근데 거기 와서 솔직히 엄청 떨렸었어요. 이게 제가 나갔을 때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한 2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대부분 다 대학생들이 왜냐면 거기 고등부랑 이렇게 대학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었는데 쓰기도 했고 말하기도 했는데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PPT는 처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PPT 없이 하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제가 PPT에서만 약간 좀 보여준 게 약간 그림들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해놔서 제가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워서 아 이게 내가 과연 PPT 없이 그거 하면은 좀 졸아 보일 것 같아서 타인이 이게 PPT도 지금 나오고 그렇게 맞췄는데 저는 솔직히 1등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보다 한국어도 잘하는 친구도 있었고 제가 약간 하면서 너무 떨리기도 하고 그때그때 약간 말을 좀 끊기거나 약간 혀가 꼬이거나 약간 이런 게 좀 더 있었는데 제가 1등이라고 알려졌을 때 그냥 울었어요. 진짜 그거를 예상도 못하고 너무 행복해서 약간 떨리면서 울면서 그렇게 막 소감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그때 그 한국 의료 그리고 한국 관광 그 주제였는데 그때 제가 아마 얘기했던 게 광화문이랑 경복궁 이런 거 이제 사진도 보여주면서 약간 역사적인 것들이나 약간 꼭 한국 가면은 그쪽으로 꼭 가야 된다 약간 이런 주제로 제가 좀 소개하는 얘기였어요. 제가 저보다 한국어 더 잘하는 친구는 PPT도 없었고 자기가 쓰는 글을 잘 몰랐던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계속 약간 거의 읽으면서 했고 약간 되게 좀 빠르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게 조금 보여가지고 아마 그거 때문이지 않을까.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어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2013년이었거든요. 그때도 이미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 한 5배 정도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커버 댄스나 이런 것도 더 많이 하고 한국어도 많이 공부하고 대부분 지금 한국이나 뭐 K-POP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거기 사람들이. 한국어는 처음에 제가 혼자서 배웠는데 그 교육원을 제가 한 2년 정도 다녔고 한국 그 어학원도 두 번 갔다 왔어요. 이게 2014년이랑 2015년 제가 여름 방학 때 두 달씩 이렇게 갔다 왔고 제가 처음으로 2014년에 갔을 때 엄마랑 같이 간 거예요. 엄마가 그때 한 달만 한국어 저랑 한국어 공부하고 저는 두 달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2015년에도 제가 또 한 번 거기 가서 두 달간 제가 거기서 한국어도 공부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주로 제가 한국어 공부했던 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약간 드라마 보면서 대사 따라하거나 아 이런 단어를 이런 상황에서도 쓰는구나 약간 혼자
혼자서 이렇게 연구하면서도 배웠고 그리고 우리 도시로 왔었던 교환학생들 한국 교환학생들도 많이 왔었는데 학생들이랑 또 약간 언어 교환 같은 걸로 이제 하면서 제가 러시아어 가르쳐주고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한국어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제가 한국어로 좀 얘기 최대한 많이 말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약간 앉아서 약간 공부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면서 또 얘기하면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해외 이제 1등 하고 제가 4년 다운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4년 교육비랑 기숙사비랑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전남대학교 이제 장학금 받고 거기 전치외교학과로 입학을 했는데 또 제가 그 대학교 다니면서 약간 과도 저랑 잘 안 맞고 서울 가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제가 3학년 때 이화여대랑 서간대를 둘 다 제가 지원을 했었거든요. 일단 두 개 다 제가 합격을 하긴 했는데 제가 서간대는 80% 그 장학금도 받고 그래서 서간대로 편입하고 그리고 과도 제가 전치외교학과에서 시문봐서 학과로 한 몇천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그 장학금을 받았을 때 엄청 좋아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계속 한국에 가고 싶다 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했을 때 부모님들이 처음에 한국? 웬 한국? 갑자기? 왜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왜 한국? 약간 이런 반응이 처음에 보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러시아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었고 대한민국이란 북한 있는 정도만 이렇게만 알고 대한민국이 어떻는지 거기 어떤 문화 있는지 대부분은 그냥 모르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너무 뜬금없이 와서 저기 한국 가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솔직히 북한 간다고? 약간 이런 반응이 조금 보였어요. 그래서 아니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가족분들이 왜 거기 가고 싶은지 그거를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약간 아 얘가 그냥 시간 좀 지나면 더 마음 바뀌겠지 약간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고 저는 생각보다 고집이 세서 내가 혼자서도 공부하고 갈수록 제가 그 열심히 하는 게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응원하게 되었는데 제가 또 장학금 받고 그때 이제 전화해서 엄마 나 장학금 받았다 하면서 또 엄마도 조금씩 울었어요. 이제 아 너는 드디어 이제 너의 꿈을 이룰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거기 이제 저희 가족분들도 제가 왔을 때 막 축하해주고 막 케이크도 사주고 약간 그랬어요. 엄청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진짜 기분이 그 하늘에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제가 아직 꿈을 꾸고 있나 이거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되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진짜 예전에는 아예 몰랐다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겼을 때 제가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저는 한국이 이런 거구나 인위적인 이미지? 거기 가면은 다 드라마처럼 다 행동하고 뭔가 모든 게 다 비슷하겠구나 약간 그런 이미지는 좀 있었어요. 약간 거기 하면은 뭐 연애도 이런 식으로 한다 아니면 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산다 약간 이런 이미지 좀 있었고 무조건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항상 일도 너무 막 열심히 하고 그냥 모든 게 다 재밌어 보였어요. 그 우리의 문화랑 우리의 사는 방식이랑 또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뭔가 모든 게 더 재미있고 또 한국 오면 또 드라마처럼 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저댄산이 인천공항이었거든요. 공항도 너무 크고 사람도 많고 뭔가 거기 너무 이뻐가지고 그때 제가 솔직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러시아에서 오면은 그때 거의 하루 걸쳐서 이렇게 왔는데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 탁 내리는 순간 예쁜 공간을 보면서 갑자기 기분이 확 너무 좋아지고 피로가 다 날아갔어요. 그냥 너무 행복하고 약간 너무 울컥했어요. 아 난 드디어 여기서 왔구나. 진짜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사람들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 모든 게 다 재건해주는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한마디라도 해주면 사람들이 무조건 한다 너무 잘한다 뭐 한국말 해줘서 고맙다 약간 이런 게 좀 더 많이 있었고 길을 제가 잃어버리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뭐 좀 도와달라고 여기 뭐 어떻게 가면 되냐고 이렇게 더 물어봤을 때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 눈치채셨는지 그냥 다들 저를 그냥
같이 가가지고 길 안내해주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서가지고 그게 굉장히 진짜 감동적이고요. 너무 좋았어요. 내가 러시아에 있었을 때 그 미성년자였고 그 성인이 됐을 때 6개월 지나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을 그렇게 막 많이 즐기지 못했는데 제 오빠도 있고 오빠 친구들이 왔을 때 제가 좀 많이 지켜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뭐 술을 먹는 문화가 어떻는지 그냥 간단하게 뭐 먹고 마시고 얘기하는 식이 이제 술 문화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와서 개강 파티 하는 거예요. 그 같은 과 친구들이랑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한국 문화를 접했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진짜 다들 술도 엄청 많이 먹고 계속 게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처음에 어쩔 줄 모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약간 게임을 같이 하자고 하는데 게임을 아예 모르고 계속 들르고 계속 마시고 약간 그랬는데 그때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아 이게 술을 먹으면서 뭐 게임도 할 수 있구나 약간 이렇게도 먹을 수 있구나 그때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다 그거였어요. 마시면서 배우는 일단 러시아보다는 이게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친절한 것 같고 잘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약간 이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여기 서비스가 진짜 완전 대박이에요. 도시인데 생각보다 공원이나 이런 것도 엄청 많고 약간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들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재건해주고 그리고 교통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 너무 빠르기도 하고 이게 서울에서 뭐 안산까지 갈 수 있고 한 번 타서 갈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편하고 친구들 중에 한국에 관심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거의 매년 여기 약간 유행하는 식으로 한 달 정도 있다 가고 한국 아예 국내 투어 대전도 가고 대구도 가고 뭐 부산 제주 약간 다 이렇게 작은 도시들까지 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직접 보고 약간 그렇게 하는 건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주로 그냥 한국 음식도 또 좋아하니까 한국 음식도 먹고 그리고 등산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한 명 친구는 절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덕계사나 뭐 이런 거 보는 사 그쪽에서도 또 많이 돌아다니고 항상 새로운 것을 좀 찾으면서 이렇게 좀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저는 근데 영어보다 한국어 공부하기가 좀 더 재밌었고 좀 더 쉬웠어요. 이게 안 그래도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쉬웠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좀 분명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숫자 하나, 둘, 셋도 있고 1, 2, 3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하나, 둘, 셋도 써야 되고 1, 2, 3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다르니까 굳이 왜 두 개를 써야 되는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왜 그렇게 두 개? 쓰는지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답을 왜 그러는지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약간 좀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면 좀 더 또 편하고 효율적으로 좀 더 빠르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다 그 단어 하나인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약간 이런 것들도 그게 조금은 처음에 좀 조금은 지금은 네 괜찮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완벽하지는 못하고 지금도 계속 약간 연구하면서도 많이 배우는 편인 것 같아요. 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보면서 분명히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몇 개 나오면 제가 무조건 그거를 스톱해주고 또 제 사전에서도 찾아보고 아 이거 어떤 의미구나 약간 이런 것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연습생이 되면 연습하는 게 약간 제 일상이 되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조금 많이 힘들고 연습하는 것도 힘들고 제가 어렸을 때도 가수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고 한국을 알고 이제 K-POP을 알게 됐을 때도 제가 아 그냥 저도 아이돌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 한국 왔을 때 제가 오디션을 계속 돌아다녔어요. 공개 오디션이나 뭐 이런 것들 그냥 아니면 제가 온라인으로도 찾으면서 계속 뭐 프로필도 부리고 오디션도 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계속 답장이 없고 오디션만 보는데 좀 운 좋게 이렇게 답장이 와서 이제 연습생 좀 뭐 해보지 않을래 약간 이런 게 와서 그때 이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2019년이었어요 러시아도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러시아에서 사는 게 조금 별로 안 좋아했어요. 러시아가 저랑 잘 안 맞는 느낌? 약간 항상 러시아로 떠나고 싶었어요. 왜 그러는지 저도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살면서 제가 있어야 될 자리 여기 아닌 것 같다 계속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어디 가고 싶었는데 이제 한국을 알고 나서 약간 아 난 그쪽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한국으로 그냥 전했던 것 같아요. K-POP도 보고 이게 너무 더 신선하고 약간 제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약간 현
저한테 가수였으니까 너무 또 재미있어 보이고 저는 소녀시대 그 중에 제가 특히 제가 태연을 많이 좋아해서 가지고 약간 태연 약간 같은 가수 되고 싶었던 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천재적으로 다 한국인이었고 그 중에 중국인도 몇몇 있었고 일본인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잠깐만 하고 나가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 전에도 한국 문화 좀 많이 알기도 하고 그 전에 제가 대학교 계속 다녔으니까 한국 친구들이랑 좀 많이 어울리고 많이 친해지고 그랬었으니까 그냥 한국 문화나 이런 걸 좀 더 알고 이해하고 그랬었으니까 딱히 제가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 많았죠. 제가 또 약간 흥분하면 제가 혀가 좀 많이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흥분해서 좀 빠르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말을 못 알아듣고 약간 조금 뭐 약간 웃으면서 언니 뭐 왜 그래요? 약간 이러면서 좀 패턴? 아니면은 제가 또 모르고 어떤 단어를 썼을 때 약간 조금 아 언니 이렇게 막 쓰면 안 돼요 이러면서도 있었고 제가 약간 발음을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역처럼 들렸던 것 같은 대학교 다니면서 습관이 됐는데 안 그래도 제가 연습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때 휴학을 했었어요. 휴학을 거의 1년 반 정도를 했다가 이제 다시 복학하고 또 이제 연습하면서 대학교 졸업했던 것 같아요. 주로 12시부터 10시까지 있었거든요. 예, 10시간씩 매일 주말은 2주에 한 번 일요일 주에 쉬는 날로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솔직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 핵심적인 게 두 개 얘기하자면 제가 연습을 하면서 좀 외산을 입었던 이유도 있었고 제가 연습을 계속 하긴 했는데 조금만 힘들어지는? 이게 회사에서 좀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서 한두 날 아예 연습도 약간 못하고 그 모든 일이 그냥 멈추게 된 거였는데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회사가 이제 문을 닫게 되고 가장 핵심적인 게 이게 회사가 더 이상 뭐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일단 러시아보다는 여기가 더 편해요. 여기가 좀 더 그 집 같고 교환 같아요. 진짜로 힘들어도 제가 러시아 가고 싶었던 생각은 한 번도 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엄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도 그 러시아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길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 않다? 약간 이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살아요. 저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랑 둘이서 집에서 살아요. 가족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사세요. 어머니가 그린카드에 당첨돼가지고 3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했는데 엄마랑 아버지랑 남동생 이렇게 셋이서 1년 지나서 오빠도 거기 비자 받고 자기 아내랑 같이도 미국으로 이제 떠나고 막 그랬었어요. 엄마도 솔직히 러시아에서 말고 좀 다른 데에서 살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그린카드라는 게 이게 약간 로또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를 신청을 하면은 약간 랜덤으로 이게 당첨되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엄마가 이거를 처음 해봤을 때부터 그냥 바로 당첨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동생도 거기 고등학교 다니고 부모님들도 거기 계속 사업을 하시고 그러고 지내는 것 같아요. 오빠 두 번, 엄마는 네 번 다섯 번 정도 여기고 그리고 남동생 재작년에 왔었어요. 엄마는 진짜 좋아해요. 엄마는 한국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거의 매년 여기 왔을 때 한 달 두 달 정도 있다 또 다시 들어오고 막 그래요. 엄마가 진짜 여기가 너무 예쁘고 너무 음식도 맛있고 뭔가 또 재밌고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리고 안 그래도 거기 미국에서도 계속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긴 뭐 요한하러 오는 거니까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은 너무 의외였고 약간 저는 왜 굳이 거기를 가고 싶다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다른 나라로 바뀌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엄마가 저를 응원해주기 했을 때 다른 가족들이 조금 반대했던 게 조금 심했어요. 근데 이거 저한테는 이게 거의 안 오고 엄마가 거의 다 대부분 이제 막아줬는데 엄마가 그때 거선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잔소리 듣고 넌 왜 도와주냐 거기 가면 또 뭐 저거 약간 이런 게 좀 있었고 이게 갈수록 가족분들도 한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제가 좀 많이 알려주고 뭐 이런 나라다 내가 뭐 이것 때문에 가고 싶다 약간 이런 거 많이 제가 얘기해 줘서 가지고 결국엔 원하게 됐는데
주변 사람들은 같은 반 친구들한테 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저를 그냥 특이한 사람으로 봤어요. 그냥 그 친구들이 다 유럽 가거나 미국 가거나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약간 굳이 한국? 약간 그런 거 이해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그냥 얘는 너무 좀 특이한 친구구나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한국에 대해서 거의 몰랐어요. 사람들이 한류도 그때 아직 그렇게까지는 퍼져있지 않았고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균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모르는 나라니까 굳이 거기 가서 뭐해? 이런 약간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었으니까 지금은 다 좋아하세요. 제가 그때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도 지금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결국엔 그때 이제 한국을 왜 가냐 약간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지금 한국 가고 싶고 약간 좀 그랬던 거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 살고 싶은 마음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부터 약간 어렸을 때부터 서양보다는 동양적인 문화나 이런 게 좀 더 저랑 좀 맞는 것 같고 딱히 저는 생각이 없고 그냥 여기 사는 게 저는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영어보다는 한국어 저한테 좀 더 쉬운 언어여서 보고 싶은데 엄마가 한국 너무 좋아서 자주 오시니까 한국 교육원 다녔을 때도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말인데 제가 전생에서 제가 한국인이었나 봐요. 왜냐면 저는 한국어 관련한 모든 것들이 더 너무 좋아하고 한국 문화 약간 전통적인 문화 너무 좋아해요. 제가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옛날 전통 음악이라든지 한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고 사극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냥 한국 역사적인 것들 약간 전통적인 것들도 너무 좋아하고 사극 볼 때마다 소름도 돋고 약간 울컥하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넌 전생에서 그냥 한국인이었나 봐 약간 이런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되면 저는 계속 여기서 살고 싶긴 하죠. 네. 왜냐면 저는 일단 러시아는 돌아갈 생각은 아예 없고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고 계속 한국에서 살 수 있게끔 죽을 때까지 반선적을 좀 해보고 싶고 예능 나오거나 이런 거 조금 좀 연예계? 안 그래도 제가 연습을 좀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돌이 될 뻔했는데 좀 아쉽게도 이렇게 못하게 되고 그래도 저는 앞으로도 좀 연예계 그래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있어서 가지고 나중에 뭔가를 잘 되면 뭐 드라마 나오거나 이런 것도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일단 계획은 이러는데 앞으로는 솔직히 미래에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 계획은 여기서 계속 살면서 연예계 쪽도 좀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온 알바라고 합니다. 2년 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액션 배우도 하고 가끔 모델도 해요. 스페인에서는 연기하고 액션도 하고 태권도 선수의 국가대표 선수 스페인 국가대표 지난달에 스페인에서 고지 아워드 그 영화 노미네이션 있어요. 그 영화 이름 에이샷 무비 다음달에 네 영화관에서 볼 수 있어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한국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우선은 태권도 때문에 한국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한국 문화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 살기 전에 태권도 때문에 몇 번 왔어요. 태권도 운동하고 그 다음에 한국 너무 좋아서 계속 오고 싶었어요. 촬영 몇 번 하고 한국어 공부하고 여기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엔터테인먼트 너무 크니까 해보고 싶었어요. 여기 연기, 엔터 부모님 때문에 아빠가 사모님이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태권도 해봤어요. 엄마도 태권도 하고 남동생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예요. 우리 태권도 가족? 운동하고 대회 가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겨루기, 품새, 데모스트레이션 그런 거 했었는데 몇 년 전에 교통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등 다쳤어요. 그때부터 겨루기 대회 다시 안 갔어요. 품새, 자주 품새 재밌어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1등 그리고 3등 팀 품새 1등 개인 품새 3등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무술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범님한테서 배웠어요. 아빠 50년 동안 태권도 했어요. 슬펐어요. 딸, 아들 다른 나라에 살면 누가 좋아해요?
당연히 슬펐어요. 그래도 응원 많이 하고 도움이 많이 받아요. 그냥 태권도 할 때 재밌고 다른 생각이 없어요. 스트레스 다 풀려요. 태권도 is a martial art that teach you not only self-defense as well, but also teach you how to control yourself and your mind, your soul, how to control your energy and how to use it. Also, I think it's really elegant martial arts. If you see another martial arts like boxing or Muay Thai or this kind of martial arts, karate, when you see players doing the martial arts, you see like kind of strong movement, but I feel like taekwondo is strong at the same way is elegant. So this is the merit of taekwondo. 우선은 싸울 때 몸에 어떻게 움직 잘 알아요. 왜냐면 이미 연습 많이 했어요. 태권도 할 때. 그리고 만약에 발차기 해야 되면 잘 알 수 있어요. 촬영할 때, 액션 씬 찍을 때. 그리고 반치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알아요. 리플렉션. 만약에 다른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저한테 발차기 하고 싶으면 스틱이랑 가리랑 뭐 하고 싶으면 제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그리고 디펜스도 막기 빨리 배워요. 액션 할 때. 그래서 도움이 많아요. 그냥 카메라 때문에, 카메라 포지션 때문에 더 어려워요. 액션보다. 한국에서 엔터테인먼트 크니까 한국에서 연기 해보고 싶었어요. 스페인보다 여기 일 더 많거든요. 왜 그리고 스페인에서 저 그냥 다른 스페인 여자 배우인데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예요. 외국인 배우, 여자 배우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저 태권도 하니까 한국 태권도 나라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힘들죠. 사람들 제 얼굴 몰라요. 촬영, 오디션 많이 안 받아요. 근데 조금씩 제 얼굴 사람들 알고 제 이름도 알고 촬영하면 다른 사람들 더 제 이름 알고 연락 받고 있어요, 요새. 아직도 촬영 많이 안 했어서 좀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도 열심히 해보고 있어요. 우도완 연기 잘하고 액션도 잘해요. 그래서 우도완이랑 활용하면 너무 행복할 거예요, 제가. 롤 모델 사실 없어요. 저 그냥 어떤 배우 촬영 드라마 영화 할 때 만약에 액션 영화 여자 배우 액션 할 때 이 배우 이거 할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가져와요. 이 배우 이 드라마 할 때 잘해요. 그거 가져와요. 그거 배워요. 이 배우 웃을 때 좋아요. 이거 이렇게 한 면만 없어요. 다 뭐 하고 제가 배워요. 그래야 나중에 내 스타일로 배운 거 내 스타일로 만들 수 있어요. 우선은 여기 사실 친구들 많이 있어요. 스페인에서 친구들 있지만 마인 좋아하는 거 취미 그런 거 다르니까 잘 안 어울려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 진짜 마음 마인 그런 거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더 친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니니까 할 게 많아요. 그리고 볼 게 많아요. 외국인이니까 오래오래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스페인 사는 게 생각이 없어요 지금. 만약에 성원하면 한국에서 계속 평생 여기 살고 싶어요. 저 요새 드라마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드라마 후에 더 일 많거든요. 왜냐면 그 드라마에서 제가 주인공이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 제 얼굴 잘 알고 제 이름 잘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일 더 받을 수 있어요. 한국 스페인 드라마 같이 여기까지. 안 돼요. 죄송해요. 태권도 그렇게 grow up. I grow up doing taekwondo. I grew up doing taekwondo. 계속 해야 되죠. 제 인생이니까. 아까워요. 그래도 일 생각해야 돼요. 아빠, 엄마 걱정하지 말고 나 여기 잘하고 있어. 친구들 많고 사람들한테서 도움이 많이 받고 있어.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공 곧 할 거야. 그리고 아빠한테 고마워 말해야 돼. 아빠 항상 평생 많이 도와줘서 고맙고 태권도 배워서 한국에 살게 돼서 고마워. 너 때문에 태권도 잘하니까 이제 액션 잘 하고 있고 잘 배우고 있고 아빠 항상 생각이 있어. 좋은 마음으로 살 거야 항상.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튀르키예에서 온 세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광고 홍보학과에서 대학원생이에요. 지금은 한국에 거주한 지 한 2년 반 정도가 됐어요. 저는 튀르키예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주튀르키예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에서 언론 홍보 담당 실무관으로 한 4년 가까이 근무를 했어요. 제가 언론 홍보 담당자로서 튀르키예에서 주요 신문사나 이제 온라인으로 보도가 된 한국 관련 뉴스를 모니터링도 하고 파악도 하고 매일 이제 그런 일을 했고요. 한국 문화나 한국 문화원 행사 관련 이제 보도 자료도 작성하고 언론에 배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문화원 행사 시 번역 업무도 하고 사회도 보고 그런 일들을 주로 했는데 이러한 이제 약간 기술적인 업무 외에도 다양한 문화 행사나 프로젝트나 막 세미나 같은 그런 행사들 많이 담당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매력을 조금 다양한 면에서 현지 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기회들을 좀 많았는데 주특히 한국 문화원 10주년 기념으로 세계 큰 도시에서 그 도시를 상징하는 진짜 중요한 건물 외벽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알리는 프로젝트를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 콘텐츠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부터 한류 문화까지 예를 들어서 독도 같은 이제 자연미가 있잖아요 한국에 그런 것들도 다 소개하고 그 행사는 조금 언론에 관심을 많이 이제 갖게 된 행사였고요. 한국 문화를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보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국제관계학을 전공을 했어요. 한국이랑 한국어에 대해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독학으로 한국어도 배우고 대학교 때 한번 한국에 교환학생으로도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졸업을 하자마자 튀르키예에 가서 한국 문화원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문화원의 도서관에서 사서로 한 1년 동안 조금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알바식으로 했었던 거고 실무관으로 언론 홍보 담당을 하는 현지 직원을 이렇게 안내를 올려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이제 지원을 해서 그렇게 문화원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를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 진짜 중요한 일을 거기서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해요. 그 한국어를 최대한 잘하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부터 우대 상황이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국제관계학을 전공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학교는 100% 영어로 교육하는 그런 대학교였어요. 모든 시험, 모든 강의 다 영어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학교였는데 여기 한국에 있는 TOEIC이나 IELTS 같은 영어 시험을 통과를 해야 이제 1학기부터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보기 전날에는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와중에 그때 같이 살았던 룸메가 스트레스도 좀 풀 겸 저랑 한국 드라마 같이 볼래? 막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가 이제 첫 한국 드라마를 그때 보게 됐어요. 친구랑 같이 보면서 친구가 뭐 안녕하세요는 저런 뜻이고 막 사랑해요 이런 뜻이고 막 그러면서 다 조금 이제 소개도 하고 그렇게 봤는데 다음날 이제 시험에서 이제 마지막 섹션은 말하기 시험인데 질문을 뽑았는데 만약에 미래에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되면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 거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하시오 막 이런 질문 나왔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그 시험만 합격하자 막 그런 마음으로 막 생각나는 대로 앞으로 한국어를 배울 거고 한국에서 이제 한국 관련 일도 하고 미래에 꼭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 시험이다 보니까 말을 좀 길게 해야 좀 점수도 잘 나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안녕하세요는 그런 뜻이고 사랑해요는 저런 뜻이고 하면서 말을 좀 길게 하고 제가 이미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막 그러면서 신기한 거는 그때 그 질문에 답했던 뭐든 이제 답변이 제 실제로도 일어났어요.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게 된 그 계기를 약간 우연보다는 인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독학을 하는 비교를 모국어로 말할 때도 똑같잖아요. 만약에 관심 없거나 그런 분야에서 뭔가를 읽거나 이제 말을 할 때는 어렵잖아요. 다른 이제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약간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공부하는 그 과정을 조금 재밌게 하는 거, 그건 좀 저는 비결, 그 다른 언어를 배우는 비결로 생각해요. 뭔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일단 튀르키예와 어순우드 같고 막 그래서 튀르키예 사람들은 조금 한국어를 쉽게 좀 배우고 한국어가 제일 아름다워요. 틀리는 거 그냥 듣기 좋은 음악 그런 것처럼 들려요. 제 귀에는. 제가 대학교 때 어떤 교환 프로그램으로 스페인에서 몇 개월 살았는데 스페인어는 아예 제가 모르고 이해도 못하는 그런 언어다 보니까 제가 그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질감을 느꼈던 것 같고 근데 한국은 좀 다르죠. 제가 한국이라고 하면은 뭔가 유대감을 많이 느껴본 것 같고 그것도 아마 한국어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도 약간 한국어를 좋아해서 한국어의 매력을 보고 뭐 그래서 한국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도 경험을 해보고 싶고 조금 깊이 이해하고 싶고 연구도 하고 싶어서 대학교 이제 결심을 했고 그때 이제 제가 우연히 호스코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장학금 프로그램 공지를 보게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신청을 했는데 운이 좋게 이제 합격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여기서 여행을 위해 먼저 왔는데 어떤 드라마 속에 있는데 제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런 기분을 들었던 것 같고 부산, 경주, 안동 그렇게 많이 이제 여러 군데 뭐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때 이제 와 한국의 하늘이다 와 한국의 나무다 막 그러면서 제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사진도 막 찍으려고 하고 조금 이제 추억으로 제대한 막 만들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잣말이랑 반말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그냥 언어를 배울 때는 아 그런가 보다 하면서 배우지만 사람들끼리 이제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이나 중요한 포인트구나 그거를 좀 깨달았어요. 왜냐면 막 의도치 않게 저한테는 막 너라고 하면은 기분이 상당히 나빠지고 아 말 편하게 하세요 할 때 그 하는 순간 편해지고 너무 이제 친하게 친밀감을 느끼고 막 그러는 것 같고 아 저에게 계속 존댓말을 하게 되면은 제가 뭔가 우리 사이에 벽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친해지지 못하고 그런 이제 자유를 조금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 같고 이거는 그냥 한국어의 그냥 고유한 그런 특징인 것 같아요. 뭔가를 사게 되면은 되게 옆에서 그 샘플이나 그런 이제 선물들 많이 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매장에 가면은 조금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되는데 제가 가끔 온라인으로도 쇼핑했을 때 시켰던 상품보다 더 이제 큰 걸로 샘플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선물을 보내줘서 와 한국에서 진짜 그 쇼핑할 맛이 나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중교통에서 뭐 어디 목적지를 지도에서 찾아보면은 뭐 버스를 타게 되면은 정류장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또 이제 지하철 타게 되면은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지하철을 언제 오는지 환승을 해야 되면은 그 거리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또 이제 다음 행이 언제 오는지 뭐 그런 것까지 너무 자세하게 알려져가지고 한국은 더 이제 조금 더 편하고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식당 앞에서 엄청 길고 너무 오래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 그거는 터키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대신 튀르키예에서는 밥을 먹는 그 기간 있잖아요. 식사를 하고 또 이제 디저트가 나와요. 또 커피가 나와요. 또 이제 차가 나와서 이렇게 막 과일까지 너무 오랫동안 앉아서 막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런 이제 문화인데 한국은 약간 빨리 먹고 빨리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해서 막 카페 가거나 빨리 이제 나가는 그런 문화
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익숙할 때까지는 조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 가족분들,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항상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엄마랑 아빠랑 이제 장난을 치면서 막 여보 여보 하면서 그런 이제 장면들도 본 적도 있고요. 이번에 여기 올 때도 대학원 이제 결심했을 때도 다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다문화가 아닌 한국에서 혼자서 생활하고 또 이제 한국어로 대학원 공부를 뭐 하는 것 너무 대단하다 막 그런 이제 말을 많이 들었고요.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사는 동안 혼자라는 기분이 한 번도 안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광고 홍보학과이다 보니까 지금은 홍보 담당자로서 회사 들어가고 싶어요.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고요. 돈도 많이 벌고 싶고요. 한국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한국에서 사는 터키 친구분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기서 이미 이제 석사를 하거나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미 왔다가 졸업해서 다시 터키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 엄청 많고요. 일단은 터키에서 한국이라고 하면은 형제의 나라 그 말부터 나오고요. 케이팝 팬들도 그렇고 K-드라마 또 이제 한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너무 많고 한류 팬들이 너무 많은데 계속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터키에서 터키에서 한국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터키어 말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바보짐. 진짜 çok seviyorum. En başından bugüne kadar her zaman beni desteklediğiniz için, her zaman yanımda olduğunuz için çok teşekkür ediyorum. Sizi kocaman öpüyorum. Sizi gerçekten çok seviyorum. İyi ki varsınız. Yakında görüşeceğiz. 안녕하세요. 포르투갈에서 온 아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8살이고 지금은 대학원생이에요. 박사 과정 중이에요. 여기는 거의 10년 동안 살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여기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부터 다 여기 다 했어요. 석사, 박사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 있었어요. 동방시키, HOT 그때는 인기가 많이 있는 그룹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역사 때문에, 문화 때문에 그때는 관심 많이 생겼어요. 조선 다이너스트에서는 너무 관심 많이 있었어요. 많이 공부했고 세종관까지 다 공부했고 그냥 신기했어요. 우리 문화 비교할 때는 너무 달라서 이런 문화에 살면은 어떻게 많이 궁금했어요. 거기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때는 엄마는 너 미치냐? 너 왜 가고 싶어? 너무 멀고 북한 때문에도 유럽에서는 안 좋은 거만 나왔잖아요. 그때는 엄마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갈 거야. 그래서 제가 PPT까지 왜 괜찮은지 이유가 다 정리했고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괜찮아, 진짜로 좋은 학교도 있고 괜찮아요, 안전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마는 그래, 뭐 아직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은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니 한번 오셨으니까 편하다, 괜찮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이제 있고 이제는 한국 대에서는 많이 알기 때문에 마인드셋 좀 더 바꾸고 그럼 리얼리티 좀 더 봤으니까 이제 어머니는 또 마음에도 편해지셨고 아빠는 몇 년 전에는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는 계속 꿈 따라오가 뭐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해. 근데 아빠는 이런 새로운 퍼스펙티브 아직 못 봤어요. 그거 좀 아쉽지만 아빠 때문에도 함 연구도 하고 있어요. 아빠는 함 때문에 네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그때도 아 그럼 함 공부해야겠다 그런 것도 생겼어요. 일단 서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먼저 신청했고 고려대학교는 그 글로벌 프로그램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한국어도 좀 준비하고 이제로 뭐 한국 갈 거야 그래서 친구는 너 미치냐 너 절대 안 돼 안 갈 거예요. 사람들이 더 믿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뭐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제가 꿈이 너무 커서 열심히 그냥 꿈 따라면은 제 생각에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Biomedical Engineering. 희학이랑 공학 그 둘 다 좀 합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함. 그래서 함도 포함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achieve 할 수 있는지 그 챌린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 한국에 좋은 거는 연구도 엄청 잘하고 좋은 연구실도 많이 있어요. 유럽에서는 거기서 공부하면 월급 돈도 안 받고 펀딩도 잘 안 받아요. 제가 장학금 열심히도 그 신청했고 장학금도 받았고 일본에 이었으면
있으면 장학금 오프틴이 아마 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컴피티션 너무 많고 여기서도 그때는 컴피티션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외국인 많이 없었으니까 처음 해야 돼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 한국에는 인터내셔널 커넥션 너무 잘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거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유럽에서도 뭐 좋은 점이 있고 일하기 편하고 스트레스 좀 더 없고 근데 여기도 결과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회사 갈 수 있고 유럽에였으면은 회사 말고 아카데미에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 기술적으로는 여기는 좀 더 좋죠. 영세 세브란스 예를 들어서 테크놀로지 너무 좋고 우리 학교도 사실은 고려대학교도 테크놀로지 좋은 거 많이 있고 유럽에서는 좀 더 트레디셔널한 기기나 그런 거 아직 있긴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좀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머신, 로봇 그런 거는 그거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기술로 치료는 여기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보다는 여기 병원에는 치료 받고 싶으면 하루에 다 할 수 있어요. 유럽에서는 어떤 병원에는 좀 더 기다려야 되고 다시 가야 되고 여기는 그런 과정이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제가 함 연구하잖아요. 근데 함대에서는 여기는 여러 가지 트리트먼트 좀 더 많이 있어요. 유럽에였으면은 트리트먼트 하나만 하고 싶으면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어요. Remember that one of the biggest differences and one of the things that is definitely possible here is that for example when it comes to certain drug treatments and certain experimental tests if one drug was not working for her right away like the doctors would recommend something else and she would test that one for a while and so the process was very smooth very efficient and she was always changing the drugs and she had checking and that constant tracking from the doctors so that I think was the most efficient thing that I've seen in Korea and what things are available here that may not be available back in Europe 그거 맞아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 그런 거 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더 편하죠 좀 더 편하게 병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험 있으면 다 보험 안에 들어가고 더 쉽게 그런 트리트먼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편해요 여기는 학생들이 태어났을 때부터는 어린이집 갈 때도 뭐 이미 영어 공부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피아노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포르투갈에는 유럽에는 대부분 다 너무 편하게 살아요 그러면 여기는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너무 박세다 여기는 너무 박세요 근데 고등학교 하고 대학교 갈 때는 제일 큰 차이 제가 봤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여기 막 했을 때는 고등학생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 엔지니어링 그런 수업 들었을 때는 일단 다 한국어로 배웠고 되게 어려운 수학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문제는 좀 어떻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 학생들한테는 이거 그냥 일부란 거예요 그거 제일 큰 차이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같이 수업 들을 때는 제가 생각해도 나 너무 멍청인 것 같은데 나 네가 없어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다들 너무 잘하고 제가 거의 울었어요 수업할 때마다 저밖에 다른 외국인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저랑 잘 소통이 잘 안 됐어요 무시하고 제가 너무 외로웠어요 처음에는 아마 1년 후에는 제가 그냥 열심히 혼자 하니까 한 명이 저한테 왔어요 물어봤어요 너 도움이 필요 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발 부탁해요 도와주세요 그날부터는 같이 카페에 공부하고 그 친구 때문에 너무 도움이 됐어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PC방이었어요 포르투갈에는 한 번 있었는데 실패했어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League of Legends 와우 안 하니까 근데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와 새로운 세상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도 그 게이밍 너무 좋아하니까 그때는 이게 뭐야? 그냥 앉아있고 TV 있고 그 스크린 다 할 수 있네? 음식까지 사람 줄 수... 아 그거 너무 좋았어요 다 완벽한 시츄에이션이었어요 그리고 노래방 너무 좋았어요 카라오케 기기 그 우리나라도 있는데 이 정도 아니에요 여기 노래방 문화는 너무 커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매달 제일 인기가 노래는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요 제가 편의점 너무너무 좋아요 언제든지 뭐 밤에 뭐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필요 있으면은 좀 어디에서나 5분 안에 갈 수 있잖아요 페달? 그런 서비스는 여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돈 쓸 수 있을 때는 페달 너무 많이 했으니까 살 많이 졌어요 그거 너무 편해서 쿠팡 이런 서비스 너무 efficient하고 여기 살기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서비스 때문에 너무 좋아요 교통은 서브웨이나 미트로 연결 잘 되고 편하게 교통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아요 특히 서울에는 최고예요. 남편이는 제가 친구일 먼저 됐고 천천히 그런 관계 뭐 생겼어요. 네. 남편이 되게 착한 신분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돈 많이 줬고 그래서 감사해요. 처음에는 남편이 어머니 제 아빠처럼 밤 때문에도 돌아가셨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우리 좀 커넥 좀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되게
천사. 근데 처음부터는 따뜻하게 뭐 마음에 open heart 받았어요. 되게 너무 잘해주셨고 complain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너무 다 잘 받았어요. 제 어머니도 남편이 너무 좋아요.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이 그거 되게 lucky인 것 같아요. 어 좋아요. 그냥 뭐 welcome to the family 그런 거 둘 다 많이 했어요. 또 나라 사람들인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많대요. 아 제 생각에는 한국 남자는 좀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하거나 곧 줄 때나 아니면 입을 때나 약간 노력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포르투갈에는 남자들이 보통 좀 대충대충 살아요. 근데 여기 문화는 거의 다 남자 좀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 Mãe, não sei se tu viste, Rafa, não sei se tu viste este vídeo, porque apesar de estar aqui, estou a fazer o meu melhor para vocês, como eu digo sempre. E obrigada por todo o apoio que vocês têm me dado e por serem os queridos ao longo da minha vida e eu não sou nada sem vocês. E obrigada por me deixarem seguir o meu sonho também. Eu sei que não posso fazer nada sem a vossa permissão. E eu amo-vos mais que tudo. Até já. Se eu tivesse de dizer algo ao meu pai, tenho muitas saudades tuas, pai, mas eu sei que a última mensagem que eu recebi tua e a última vez que a gente falou foi tu me apoiavas sempre para eu continuar a fazer o que eu estou a fazer. Por isso eu sei que onde quer que tu estejas estás a olhar por mim e estás a apoiar-me de qualquer maneira. Por isso tenho muitas saudades tuas e espero um dia voltar a encontrar-te e amo-te mais que tudo.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온 피우샤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 뭄바이 도시에서 조금 가까이 있는 마을에서 왔어요. 지금은 제가 해외 영업으로 셀스 매니저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라도 제가 한국에서 학생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는 4년 반 정도 됐어요. 어릴 때 마을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우리 집에 뭐 인터넷 같은 거 그때 없었고 집에 케이블도 없었어요. 이제 유명한 채널, 카툰 같은 거 볼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한번 구경하다가 KBS 월드 발견했어요. 제가 모르는 나라, 모르는 언어, 모르는 음악 나와가지고 갑자기 흥미가 많이 느꼈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한국 음악, 한국 자체에 관심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드라마 보고 그리고 동방신기를 입덕했다가 점점 그 관심이 이제 공부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겼어요. 제가 석사도 이제 동아시아 학과에 전공했어요. 아마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좀 다른 걸 하고 싶은 성격이. 다른 애들이 뭐 맨날 얘기하는 거 저는 어차피 집에서 못 보니까 제가 공감 못 했어요. 이런 드라마 봤어? 그렇게 서로 얘기하는데 저는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거 찾았어요. 인도보다 엄청 다른 문화가 느껴졌어요. 사람들 뭐 옷 입는 것도 자체가 조금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음악도 너무 달랐어요. 인도에 이게 말리우드 나오는 노래가 그리고 아이돌 자체도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스테이지에서 노래하다가 춤도 추고 그런 부분은 제가 제일 관심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보고 싶은 게 만들어서 그때 저는 아주 빠졌었어요. 그때 엄청 어렸어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어 진짜 한국 이런가? 생각하고 너무 이제 관심 갖게 돼서 옷 입는 것도 너무 한국에서 옷도 잘 입으니까 옷 나도 그렇게 입고 싶다 이런 마음도 좀 생겼었어요. 장근석? 장근석에서 이제 점점 뭐 바꿨죠. 저 변명이 또라이였어요. 이런 것들이 좋아하니까 너 무슨 얘기하냐? 너 뭘 혼자서 그런 얘기를 하냐? 당연히 그 반응이 있었는데 에피소드에서 뭘 봤는지가 첫부터 끝까지 얘기를 다 했었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친구들도 내가 듣는 걸 좋아하니까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 그때로 좀 돌아가고 싶긴 해요. 왜냐면 그때 저는 신경 전혀 안 썼어요. 근데 나한테 뭐라든 I don't care. 무시 많이 당했죠. 한국 뭔지도 몰랐어요. 15년 전이니까 인도에서 코리아라고 말하면은 뭐라는 거야? 이게 무슨 나라야? 우리는 모르는데 약간 그런 반응.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 한국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것에 관련 이제 배울 때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것도 있었고 드라마만 보고 왔던 애들은 잘 모르는 부분일 거예요. 뭐 한국 역사나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북한이랑 뭐 어떻게 되었는지 배우고 있을 때 와, 한국 대단하다 진짜 공부해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임팩트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분 공대를 졸업 다 했고 공대적으로 더 이상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 일도 하고 싶지 않다 마음 먹고 동아시아 학과로 전공 바꿨어요. 동아시아 학과만
다니는 게 아니라 주말에 제가 거의 10시간 동안 한국 문화와 있는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로 공부도 따로 했었어요. 제가 엄청 열심히 하는 이유도 한국에서 무조건 장학금 받고 결정을 했었어요. 인생 처음에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때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성장되었는지 저는 그렇게 배워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와 똑같이 임팩트 좀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한국은 옛날에 이렇다 아마 모를 거예요. 처음부터 뭐 한국 아마 도움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배우고 나서 아마도 저와 똑같이 막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 많이 바꿀 수도 있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얘기했을 때 부모님도 많이 놀랐었어요.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 메이저 같은 것도 있어요. 1학년은 다 똑같이 배웠는데 2학년은 약간 더 전문적으로 한 나라를 이제 선택해서 직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국을 선택했어요. 고민 많이 안 했어요. 바로 한국으로 갔어요. 어차피 그 전공을 하고 싶은 이유도 한국이었으니까 제가 그때 역사, 문화, 정치 모든 걸 다 자세히 배웠었어요. 저희 집은 아버님이 물리학 교수님이시고 어머니는 선생님이세요. 엄격하고 공부를 너무 중심하고 환경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언니도 또 엄청 천재여서 힘들었습니다. 그 환경에서 제가 선택이 없었습니다. 뭘 공부를 할지 제 부모님이 저한테 골라주셔가지고 제가 공대를 다녀야 된다는 아버지가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언니는 또 저랑 대학교 똑같은 데 다녔어요.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라고 인도에서 University보다 Institute가 더 높아요. Institute는 약간 너무 전문 공대여서 들어가기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진짜 너무 좋아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니까 고등학교 때 아침 새벽 4시 일어나서 공부를 했었어요. 매일 그거 안 했으면 공대도 거의 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제 공대도 그렇게 졸업했어요. 울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때 생각할 때마다 제가 약간 PTSD 있어요. 생각은 일단 안 하고요. 그때 부모님도 저를 위해 선택한 거니까 수능 두 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학교 끝나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끝나고 봐야 돼요. 중학교 끝나고 제가 점수를 엄청 잘 받아가지고 부모님하고 친척들 다 놀랐어요. 다들 저를 무시하고 와서 놓고 맞아? 약간 그 정도 놀랐었고 그때 제가 아빠랑 첫 싸움이었어요. 과학하고 커머스 쪽으로 이렇게 다 고를 수 있는데 저는 문과를 고르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때 첫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과학을 고르게 되었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또 두 번째 제가 아빠가 너 일단 공대부터 졸업하고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졸업만 하면은 하고 싶은 거 해주게 한다. 근데 당연히 이제 아빠 머릿속에는 졸업하면은 뭐 당연히 취업하고 일을 하겠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졸업을 끝나고 취업도 했거든요. 제가 전화를 해서 입사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 몰래. 그리고 아빠한테 제가 이제 소식을 전달을 드렸죠. 델리대에 가고 싶다고 아빠 약속을 이제 지켜야 된다. 근데 아빠는 너무 놀랐어요. 저랑 맨날 싸움이 나고 취업을 했는데 왜 안 가냐 맨날 그 얘기도 나오고 약속을 왜 안 지키냐 너를 위해 얘기하는 거다. 왔다 갔다 이런 얘기 맨날 나오고 한 달 두 달 동안 제가 계속 그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그 입학시험 보러 갔어요. 한 번에 붙었어요. 델리대. 부모님이 약간 너무 싫다 이런 반응이 나오다가 제가 델리에 가게 되었고 제가 엄청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생각을 점점 바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장학금 받았다는 얘기 제가 드릴 때 가장 이제 반응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반응이 항상 약간 반대였는데 그때는 좀 자랑스러운 반응이 나왔어요. 그 장학금 받기 엄청 어려워요. 절차도 거의 8개월 동안 진행되고 3개의 라운드 있어요. 인터뷰하고 대학교에서 합격 두 번째 한국 정부에서 합격해야 돼요. 약간 한국 정부가 이 사람을 정말 그만큼 열심히 할 거다 몇 명밖에 선택 안 해요. 그때도 제가 희망은 없었는데 열심히 했지만 희망은 없었어요. 근데 저 다 붙었어요. 그래서 진짜 한국을 가야 되나? 네, 생각났죠. 그래서 부모님이 처음에 너무 안 좋았다가 나중에 너무 좋았던 반응 나왔어요. 사실 이미지라는 게 많이 없었던 이유가 잘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제 맨날 드라마만 보고 예능만 보고 1박 2일 볼 때마다 아빠가 약간 화났었어요. 약간 강호
손오동이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아빠는 시끄러운 걸 싫어해서 너 뭘 그렇게 자꾸 보냐. 딸이 보는 거가 다 이미지가 생기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점점 다 얘기했어요. 동영상도 다 보여줬고 약간 뭐 한국이 이런 나라다. 점점 이게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그것도 제가 혼자서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니면은 뉴스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노스코리아만 가장 많이 나와서 코리아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질문 제일 많이 받아요. 부모님도 처음에 아예 몰랐다가 점점 바꾸고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영상이나 사진들 많이 보내니까 잘 아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대해 우리 어머니 저 제가 올리는 스토리까지 하나하나 다 봐요. 음식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힌두교에서 어떤 날에는 고기 안 먹는 거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걸 지키기 쉽지 않아요. 난 몰라 여기 살아야 되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에게. 그래서 어머니는 알았어 그냥 잘 먹고 나한테 뭘 먹었는지 얘기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은 거 가장 궁금했었고 근데 우리 어머니도 예쁜 걸 많이 좋아하니까 예쁜 옷 입을 때마다 뭐 나도 예쁜 걸 갖고 와 아니면 뭐 스킨케어나 뭐 메이크업이나 벚꽃 사진 올릴 때나 뭐 아니면 뭐 단풍 사진 올릴 때 인도에 그런 게 많이 없으니까 그것 가장 좋아요. 매번 가기 전에 그 리스트를 받아요. 이제 이 토너 사가야겠구나, 이거 이 메이크업 제품 사가야겠구나 이렇게. 레네이즈? 메디힐 마스크? 백? 요즘은 그냥 뭐 당연하다 이거죠. 너 한국에 사니까 가져와야지 이거예요. 좋다 이거였는데 이제는 너는 우리를 왜 저기 사는 거다 이거죠. 드디어 저도 이제 비자를 바꿨으니까 제 비자로 이제 부모님을 초대할 수 있어요. 저도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 갔는데 집이 훨씬 커요. 이제 부모님도 같이 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5월에 드디어 처음으로 방문하게 될 거예요. 근데 부모님보다 제가 더 신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곳에 사는지 부모님이 보시겠다. 한국을 워낙 많이 좋아해서 즐거우실 것 같아요. 아마 저보다 먼저 두바이로 가실 것 같아요. 최근에 언니도 두바이로 이사 갔는데 두바이로 첫 여행 갔다가 다음에 한국 될 수도 있어요. 떡갈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떡볶이 같은 거? 약간 인도 사람들이 매운 걸 좋아해서 매콤한 걸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매우면 돼요. 우리 아버지는 약간 물리학 교수다 보니까 한국은 이제 현관 같은 데에서 센서 건등 있잖아요. 인도는 아직 그런 게 많이 없거든요. 우리 아빠는 집에서 만들었어요. 이런 거에 아빠가 작은 거 이제 직접 만드세요. 그래서 작던 데는 자동 테이블 같은 거 아무거나 만드셔서 여기 오면은 아이디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뭐 해야겠다. 인스피레이션 받고 기술을 가장 많이 관심 있어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버스에 앉아서도 우리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아빠는 뭐 100개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작동되는 거다, 이거 어떻게 자동으로 작동되는 건지 뭐 등등. 저는 수족냉증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엄청 좋아요. 저 항상 뭐 이렇게 앉아서 와 어떻게 그런 생각 났지 하고 모인 편의점 같은 거 그거 인도에서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무도 없다고? 진짜 나를 어떻게 믿는 거지? 약간 그런 부분? 내가 휴대폰 그냥 카페나 어디나 놓고 가는데 그냥 그대로 게? 한 번은 가방을 놓고 전철을 내렸어요. 한 번은 가방을 버스에서 내렸어요. 두 번 다 한 시간 안에 찾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가장 신기했어요. 어떻게 아무도 안 훔쳐가는지. 예. 처음 아마도 한국 아니더라도 떠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옛날부터 인도에 오랫동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저기 아니었으면 그냥 공대 쭉 석사로 미국으로 갔을 수도 있거나 독일이나 식품 공대 전문대 많으니까 그쪽으로 아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도에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제가 활발족이라 그 활발족인 데서 사는 게 좋아요. 후회하진 않아요. 한국은 너무 안전해서 여기 익숙하면은 다른 데 못 가요. 뭐 한국도 뭐 당연히 다 살기 좋다 맨날 그렇진 않는데 뭐 힘든 날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뭐 나 떠나겠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1년 동안 반지하 살았을 때 제가 여기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한국이 아니라 반지하가 문제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주변에 이제 갑자기 한국 오고 싶은 사람들 많아졌으니까 딸 연락 주세요. 딸한테 한국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면 저한테도 자꾸 맨날 100명 정도 물어봐요. 다 이제 반응이 달라졌죠. 친구들이 제가 여기 왔을 때 너 진짜 대단하다. 하고 싶은 걸 해놨
해냈다 약간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 엄청 많아서 그 괴롭힌 친구들 중도 그런 애들이 많아요. 저는 뭐 용서했어요. 용서 안 하고 제가 뭐 얻을 게 없으니까 생각 달라진 게 제가 이긴 거죠. 제 친구들 중에도 이렇게 한국어를 갑자기 배우게 시작한 친구들도 많고 이제 방탄 때문에도 있고 한국 방문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아이돌이나 배우들이 좋아하는 것도 약간 다 이유가 다르지만은 공부 시작한 친구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게 인도에서 꿈을 선택하고 결심하고 진짜 그 꿈을 이루는 자체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제 친구들이 대부분 응원했어요. 약간 와 너 진짜 해냈다 약간 그 부분. 저는 그래서 중간에 한 6개월 동안 한국어를 가르쳐준 적도 있어요. 화상으로 수업을 하고 제 학생들도 한 120명 정도 되었어요. 저기에 이제 친구들도 몇 명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한 명 한 명씩 못 가르치니까 그냥 뭐 너희도 학생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는 대학교가 좀 많아졌다는 걸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스페니쉬나 이탈리아 같은 거 선택할 수 있을 때 한국어도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옵션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딱 근데 이게 옛날에 델리에만 있었는데 요즘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도 생기고 있다 이 말을 들었어요. 네루대는 아예 한국어학과 있어요. 제가 이제 채널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아 석사는 제가 동아시아 학과로 다녔다. 그 이후로 여러 명이 더 똑같은 걸 했다고 들었어요. 어 언니 듣고 저도 똑같은 걸 이제 하려고 해요. 제가 한 걸 저는 그때 바보 같은 짓인가? 약간 고민했던 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스피레이션 받고 하고 싶다는 걸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껴요. 요즘에는 드라마를 하나하나 힌디어로 더빙하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제 삼촌은 갑자기 맞다 그 드라마 너무 재밌었다 그래서 뭐라고? 근데 힌디어로 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엔 인도에서 한국에만 관심 있는 분들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제 드라마가 도달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옛날에는 전혀 없었는데 이제 엄청 많이 늘었어요. 코로나 때 인도에서 록다운 같은 게 있었거든요. 몇 개월 동안 사람들이 할 게 없었어요. 재택근무도 했었고 한국 드라마나 한국 자체가 인기 엄청 많이 얻었어요. 그때부터 저도 조금 유명해졌어요. 한국에 사는 인도인들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컨텐츠 조금씩 만드는 거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예능에서 한국 분 나갔어요. 진짜 이제 유명한 발리우드 영화 배우인데 거기 가서 이제 안녕하세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뭔지는 다 알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진짜 웃긴 게 제가 인도에 남자친구 데리고 갔었는데 10명 정도 BTS냐고 물어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안녕하세요, I love Korea 이런 말도 하고 근데 막 우리 길거리에서 맨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 진짜 조금만 나가는데 그 사이에도 그렇게 반응 나온다면은 진짜 많이 달라졌네요. 한국인이어서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신기해서 좀 다르게 생겨서 사진 찍고 싶다 이런 생각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남자친구랑도 그렇게 한 분들도 많았는데 그때만 한 여름에 길거리에서 사진 찍자고 줄 섰어요. 저한테 엄청 혼났어요. 아니 너가 왜 같이 사진 찍어? 아니 왜 찍고 싶은 거야? 최근에 느꼈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 능력이 근무적으로 늘었는데 대화 쪽으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어 다시 조금 더 공부하기? 그리고 디자인 하는 게 좋아하거든요. 뭐 딱히 패션 디자인 그런 거 좋아하는데 한복하고 인도 합쳐서 만들고 싶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런 관심이 갖고 있어서 다 같이 뭐 해도 되고 저 한복 입는 거 좋아해서 저 걔랑 한복도 많이 입어요.